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턴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일과 8일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 전 같은 조사 대비 5% 오른 38%를 기록했고 윤석열이 2% 하락한 36%를 얻었습니다. 뒤이어서 안철수 4%, 심상정 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은 응답이 42%, 그리고 윤석열을 꼽은 응답은 25%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이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은 깜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그런 말을 했었죠. 정권 심판 1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 4년은 뭐 할 것이냐? 정권 심판론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느냐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산무 후보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응답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판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어제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가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득계층별 조사입니다. 고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률이 45.6%가 나왔고 윤석열은 41.2%로 집계가 되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으며 중상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8% 그리고 윤석열이 41.5%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득 중하위층에서는 윤석열이 44.6%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3.7%, 소득 하위층에서는 윤석열이 43.5%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7.9%로 집계가 돼서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더 선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윤석열을 선호한다는 결과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부자 감세를 논하고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을 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집 한 채 없으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당장 어려우면서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수십 수백억씩 비리로 해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들, 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와 박근혜의 향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 그닥 다루고 싶지 않은 듣보잡이지만 최근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 많은 노재승 얘기입니다. 광주 5.18 비하 발언, 여성 혐오 발언, 가난 비하 발언 등등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재승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 외에도 지난 5월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개밥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국민들을 우매한 국민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마스크 문제죠. 이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노재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데이터를 조금만 파봐도 독감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자명하지만 오늘도 우매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고 감시한다. 그리고 감기의 일종으로 판단하는 나와 같은 부류는 주저없이 조선식 멍석마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라며 끝머리에 자신의 정치적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 문재인은 과연 징역 몇 년을 선고받을까다라는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눈빛이나
행동에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김종인이 추천했던 함익병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임명을 처리하더니 권성동이 추천한 노재승에 대해서는 국임당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재승 역시도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사퇴하지 말고 그냥 쭉 가는 것이 윤석열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30 젊은 층을 겨냥해서 영입한 일베 성향의 인사.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의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을 때부터 여기까지 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마이크 잡으신 김에 계속 마이크 잡고 열심히 본인 하고픈 말 다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그 정당에 딱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면서 윤석열과 국민당 인사들이 광주 5.18 묘지에 내려와 사과쇼까지 벌였지만 결국 이런 자를 선대위에 끌어들인 것은 그들이 내뱉은 말은 전부 진정성 없는 거짓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뭐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는 법인데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어디 도둑질인 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다른 한편 이 국민 최대의 관심사 김건희의 줄리 논란 뜨겁죠? 열린공감TV의 방송으로 제보자가 나타나자 불이 났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방어를 펼치고 있지만 태풍은 쉽게 막을 수가 없는 듯합니다. 어제 YTN에서도 전국초등태권도회장 안선생이 누이째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열린공감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증언을 했습니다. 빼박인 것이죠. 자신의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당당하게 나서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윤석열 측 입장만 받아쓰기하며 가짜뉴스라고 떠들 뿐 이처럼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팩트체크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기레기 천지인 듯합니다. 또한 윤석열 측도 이런 제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대응 시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봤다.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다. 그러면 기레기들이 해야 할 일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듯 팽팽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측 외부 인사로 영입된 이수정이 또 기도 안 차는 인터뷰를 냈습니다. 이수정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지난주부터 저를 검증하는 것을 사흘쯤 하더니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 논란이 4일 나오더니 어제 오늘은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온다. 우리의 사생활만 그렇게 다들 관심 있냐. 너무 안타깝다. 일을 잘할 대통령,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배우자들을 가지고 논란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라면서 저희가 국모를 선거하는 거 아니지 않냐. 국모라는 용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국모라는 단어는 앞서 추미애 전 장관님이 검찰은 윤석열 부인을 장차 국모로 만들려는 신분 세탁업자인가 라는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이수정입니다. 지금 이게 여성 인권 문제입니까?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지 아내의 사생활이 무슨 문제냐고 떠드는 이수정의 사고 방식에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노재승이나 이수정이나 긴 말이 필요 없는 듯 합니다. 딱 국임당에 적합한 그런 인사를 등용했다. 참 잘했다. 역시 국임당스럽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